지금까지는 이제 그래서 그 업무상 내실 매간질환의 인정 기준에 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문제점과 기준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고요. 예, 지금 시간은 이제 각 직종별로 이것도 뭐 책에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쪽제 경험상 제가 한 15년 동안 이제 주로 과거성 질병 사건만 주로 하다 보니까 아, 이쪽 직종에 이런 특성이 있구나 한걸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참고로 한번 보자고요. 아, 먼저 건설용직 이분들도 대표적으로 정말 뇌심혈관질환 제일 많이 쓰러지는 직종 중에 한 분이죠. 이분들의 특징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업무 수행 중에 특히 뇌출혈이 많이 발생해요. 옛날 법 바뀌기 전에 몇 년도인지 잠깐 이제 뭐한 87년도인가 84년도인가 그때만 해도 지침에 이런 게 있었어요. 업무 수행 중 뇌출혈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 업무상 과로 스탯을 따지지 않고 업무 수행 중에 뇌출혈인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을 본다. 뇌경색과 신경경색은 그때도 이제 과로 스탯을 따졌는데 업무 수행 중 뇌출혈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약간 사고성으로 봤어요, 사고성. 업무 수행 중에. 즉,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그게 과정의 하나의 촉발 요인, 방아쇠 역할을 하면서 이게 혈압이 순간적으로 터져서 뇌출혈이 온 걸로 봤기 때문에 그때 너무 수행 중이면은 실제 다 업무상 제가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혜택을 제일 많이 본게 일용직 건설 현장 근로자분들이에요. 저분들은 진짜 매일매일 작업 현장이 바뀌잖아요. 오늘 이 현장은 첫 출근했는데 출근한 지 2시간 만에 팍 쓰러져요. 심근경색으로. 아니면 또 뇌출혈 쓰러져요. 그런 경우는 보면 아주 더운 날씨거나 아주 추운 날씨에 그런 경우에 많이 발생해요. 작업 환경 요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승인율이 그때 한때 막 47%까지 갔어요, 이게. 뇌실명간 업무 수행 중 뇌출혈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공단에 약간 부담을 느꼈는지, 법 개정하면서 저게 갑자기 싹 빠졌어요. 이제는, 업무 수행 중 뇌출혈도 똑같이 업무 수행성만 가지고는 판단 안 한다는 거죠. 업무 수행성 하나의 참조 요인. 즉, 업무 기인성. 그걸 보기 때문에 업무 기인성이라는 곳, 업무상 과로나 스탯을 따지겠다는 거죠. 그러면 건설용직은 너무 불리해요. 일단 근무시간 자체가 60시간이 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드물어요. 물론 실내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라든지 실내에서 하시는 분들 비, 날씨와 상관없이 그분들은 근무시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철공공이나 배관공이나 목수나 비 오면 공사장 작업 못하잖아요. 그러면 일수가 많이 나와봐야 한 달에 한 20일 이상 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근무 시간이 오전 7시부터 저녁 한 5시 반까지가 기본이거든요. 그러다 점심시간, 휴게시간 좀 빼고 일하면은 잘안 나와요, 이렇게. 보통 한 마이너, 풀로 다 뛰어도 50, 한 2, 3시간? 그러면은 실제 이런 힘든 일을 하신 분이거든요. 꾸준히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잔뼈가 굵게끔 일하다 현장에서 이렇게 뇌출혈 쓰러져도 다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예, 원천적으로 약간 차단되고 있어요, 이분들이. 너무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래서 그 이야기 안 했는데, 아까 업무상 질병, 뇌심혈관질환 인정 기준 정할 때 근무 시간뿐만 아니라 고려해야 될 요소 몇 가지 정해놨어요. 그게 육체적인 고된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야간 교대 근무자들. 그분들은, 그런 직무적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라라고 돼 있어요. 즉, 그 말은 고려해라 말은 근무시간 60시간이 조금 못 미치더라도 그런 특성을 반영해서 이렇게 감안해서 판정해라 이건데 실질적으로 판정에서는 잘 이렇게 작용 안할 때가 되게 많아요. 아직도 그 60시간 넘었냐 안 맞냐 이렇게 산술적인 계산만 해서 판단할 때가 되게 많죠. 너무, 그래서 뭐 58시간인데 안된 분들, 제 사건 중 59.30분 노약 안된 분이 있어요. 그분 진짜,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은, 새벽에 쓰레기 청소차가 도시에서 다 수거해서 이제 쓰레기 버리는데 버리거든요. 밑에 확 버리면 밑에서 그 다시 담는 큰또 통이 있어요. 그 버리고 나면 그 주위가 막 엉망이 되잖아요. 그걸 하루 종일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뭐 덤프트럭 근처에도 청소하고 주위에도 청소하고 이분은 특히 야간 작업에만 계속 투입했는데 그게 하루 12시간씩 일했거든요.
그 약간 추석이 끼고 하니까, 특히 추석 고정 끼면 저거는, 아, 평균이 됐잖아요. 그죠? 한 4, 5일이 뻥으로 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영향이 커요, 이게. 그래서 그분 또 추석이 껴가지고 59.30분인데 불성이 났어요. 원칙대로 하면 그분은 야간 근무에다가 고된 육체 노동자 하면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다안 돼서 재심사까지 갔어도 안 되고 지금 법원 가 있어요, 지금. 참 그게 답답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 업무 수행 중 발병할 확률이 좀 많고, 특히 혹습기, 혹한기 많이 발생하고, 단기 과로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 제가 많이 했죠. 또 이분들은 특성은 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게 여러 사업장에 근무하기 때문에, 제 발생 장소는 이 장소라도 그 이전까지 여기서 다른 B라는 사업장에서 근무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그러면은 산재의 피보험단이 적용 사업장은 어디냐? 그건 주된 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사업장을 보는 거예요. 주된. 쓰러진 장소가 중심이 아니고, 주된, 이 사람 쓰러지게 만든 주된 과로가 있었던 장소. 그 회사가 피보험료 올라가도 그 회사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판단할 때도 내가 쓰러진 여기 작업 현장만 근무시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 사업장도 근무 내역과 근무시간 기록이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다 따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조사하기가 진짜 힘들죠. 그 이전 사업장까지. 이 사람 일용 근로자 쓰러지면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가족도 모르고, 뭐, 다, 뭐, 직업 소개서 소개도 들어오고, 오야지 따라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예, 정말 근태 기록 확보하고 자료 확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평균 임금 산정 시에 통상 근로 개수 적용되죠. 그 73%, 평균 임금 73%만 적용하죠. 그런데 한달 초정 근무 수가 22.2일 이상이면은 일반 근로자 동일하게 평균 임금 70%가 적용되고, 또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근무 시간 없는데도 되게 많아요. 그냥 일당으로 그냥 뭐 하루치함 얼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실제 착한 요즘은 큰 대기업 건설 공사 현장은 다 찍고 들어가요, 하청 근로자도. 근데 작은 뭐 빌라나 요쪼매난 이런 것일 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출퇴근 기록 전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럴 때는 작업 일보나 간접적인 자료라도 찾아내서 우리가 그런 거 주장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택시 운전기사도 정말 이렇게 두 번째로 제가 한번 보여주는 순서가 거의 신청한 순서 순일 거는 그 비슷하다고 봐도 무관해요. 택시 근무는 일단 장시간 근무죠. 우리나라 기본 택시 12시간 맞교대, 12시간 맞교대. 그보다 더안 좋은 건 24시간 맞교대예요. 사람이 안 쉬고 연속적으로 일하는 게 제일 건강에 해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24시간 맞교대는 이거 근무 형태로서는 인정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건 정말 감시 단속 근로자 됐잖아요, 그죠? 모니터만 잠시만 보면 되는 그런 직종은 모르겠는데, 이분은 진짜 장시간 운전하고 긴장하고 사고까지 날수 있는 이런 직종을 24시간 맞교대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근무 형태인 거예요. 그 근무 형태 자체가 나는 살인적인 근무 형태다. 사람을 쓰러지게 할 수밖에 없는. 아마 유럽 같은 경우는 24시간 맞교대 생각도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런 근무제가 있다고 하면 유럽 OECD 국가에서 놀랄 거예요, 아마. 특히 이렇게 위험한 직업을 가진 택시 운전기사분들이 12시간, 24시간 이렇게 맞교대, 요즘은 더 심해서 1인 1차제. 혼자 차 계속 돌리는 그런 배차 형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위험한 거는 아까 말했듯이 사고에 대한 위험. 또 이분들은 또 우리나라는 완전 월급제 안돼 있잖아요. 그 산학금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산학금이 돼요. 산학금 때문에 다막 진호 위반하고 막 빨리빨리 한 명을 더 모시고 와야 되고, 산학금을 채우고 남은 초과 운송 수익금이 자기 기본 월급이 되니까, 물론 기본급이 있긴 있는데, 기본급 문화 한 7, 80만 원 아주 작게밖에 안 되거든요. 다 초과 운송 수익금 가지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 과속이나 신호 위반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떤 택시 회사나 또 개인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다 물어요, 이게. 그것도 법률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원래, 사람이란 거는 실수를 할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실수를 하면 신이죠.
그래서 우리 산업안전법이나 산업안전에서 제일 중요한 논리가 사람은 불확실성한 존재, 불안한 존재, 실수할 수 있는 존재. 이걸 전제로 하고 모든 산업안전법이 마련되어 있어요. 사람이 기계 만지다 보면 계속 반복 동작하면 손이 딸려 들어간다고요, 이게 롤러 같은데. 그러면 딸려 들어가도 기계가 딱 서게끔 하는 게 안전이에요. 네가 항상 조심해야 돼, 주의해야 돼. 이게 아니고. 암만 조심해도 반복 작업하면은 누구나 손이 들어갈 수가 있고, 이렇게 헛디뎌가고, 암만 주의해도 헛디뎌서 개구멍에 빠질 수도 있고, 안전이란 거는 사람은 실수해도 안 다치게끔 하는 게 안전이고 예방인 거예요, 이게. 택시기사 말, 그래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는 근로자의 그런 실수까지도 감안하고, 그걸 기업 비용으로 부담한다 생각하고 고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만약에 내가 일하다 어떤 실수할 것까지 노동력으로 값을 다 줘야 돼. 그거 내가 내 책임으로 한다면은, 그죠? 내가 작업하다가 우리 회사에 창고에 불이 날 수도 있고, 뭐 물건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다 손해가 낄 수도 있는데, 좋아. 그것까지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면 그 나의 위험까지 노동력에 포함되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 거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급여 계산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그 실수. 그래서 안전 쪽에서 이미 그 논리가 다, 돼 있고, 그 지금 중요한 거는 방호조치, 사업주한테 방호조치 의무를 줬지, 무조건 근로자 보고 안전 보상, 이거는 제일 핫발이 안전 보건 교육이에요. 근로자 실수해도 안 다치게끔, 추락해도 안전망에 의해서 살수 있게끔, 이게 사업주 의무고 조치인데, 택시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산악금 있으면 당연히 신호 위반해서 사고 날수 있는데, 그 위험 부담까지 어떻게 보면 회사가 안을 수밖에 없는, 국가가 안든 사회가 안든 해야 돼. 그 개인한테, 택시한테 물으려면 그 위험 부담까지 다 포함해서 택시한테, 기사분한테 월급을 줘야죠. 제가 보통 그 생명 보장에다 월급이기 때문에 엄청 많이 줘야죠. 지금 저런 한200 얼마 가지고 택도 없는 거죠. 12시간 노동한 거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한 법리는 이 근로자의 실수 이런 게 사업주였던 근로자의 고용했을 때 포괄하는 채용했을 때 안고 있어야 될 비용 부담. 그게 민법에서 약간 손해배상 경감의 논리 약간 놓죠. 그 다음에 택시기사분들은 실제 또그 근골격계 질병이 되게 많아요. 계속 앉아서 운전하기 때문에 무릎 관절 이런데 허리, 차가 계속 이렇게 진동도 있고, 요즘 물론 차가 좀 좋아졌지만 그래도 차랑 진동이 계속 반복되고 장시간 앉아있으면 근골격계 질병 허리 디스크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다 불규칙적으로 식사하기 때문에 다 위장질환이 되게 많죠. 위궤양도 많고. 고객과의, 특히 심야에 술 취한 승객과의 실랑이도 되게 심각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수면 부족. 교대 근무가 제일 안 좋은 거는 밤에 야간 근무 뛰고 낮에 누우면 충분히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제대로 숙면 취한다고 설문조사하면 거의 없어요. 다 수면이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주말에 쉴때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잠만 자요, 전부 다. 그만큼 고된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실제 산재 신청 들어가면은, 인정률 택시기사 엄청 낮아요. 이분들은 근무 시간 자꾸 체크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분들은 다행히 타코메타가 있어요, 타코메타. 그러게 타코메타에 운행 시간표가 다 나와 있어요. 딱 대기, 차가 잠시 섰던 시간, 출발했던 시간, 엔진 건 시간, 승객을 태운 시간, 안 태운 시간, 그 타코메타 기록 가지고 간접적으로 근무 시간을 산정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차가 딱 정차하고 손님이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볼 거냐. 대기 시간이죠, 그죠? 그 대기 시간은 여러분 알죠? 근무 시간으로 노무사 때는 당연히 보죠. 대기 시간은 휴게 시간하고 확실히 구별되죠, 그죠? 휴게 시간은 사업주가 업무 주의 명령에 전혀 미치지 않는, 근로자가 자기 노동력 자기 마음대로 재량으로 쓸수 있는 시간이지만은, 말 그대로 대기 시간 언제든지 출동해서 등산업무를 수행해 주게끔 대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무 시간이에요. 우리 공단 지침에도 근무 시간으로 본다라고 해놨어요. 근데 실제 판정할 때는 이게 빼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조사 보고서에도 주행 시간만 가지고 올라온 경우도 간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분들도 230km, 40km 상당히 많이 뛴 거거든요, 한 달에. 그렇게 뛰고도
근무시간 산정해 보면은 안 놓아가지고 12시간 맡겨두면 당연히 놓을 만한데 안 놓아가지고 대부분 다 불성인을 그렇게 해서 많이 받아요. 경비직, 경비원분들. 경비원분들은 왜 이분이 제일 많이 또 신청이 들어오냐면 일단 고령, 나이가 다 많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일반인들보다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뭐 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 다 조금씩 다 있죠. 그다음 술 담배도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더 흡연력이나 음주력이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몸 전체가 약해져 있는 상태죠. 거기다가 장시간 근무죠. 교대 근무죠. 야간 근무죠. 제일 안 좋은 거다 하고 있죠, 이분들이. 그런데 문제는 원래 경비 업무는 원래 경비만 해야 돼요, 경비. 근데 지금 아파트 경비원 중에 경비, 수선 경비 업무만 하시는 분 있나요? 분리수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택배 수납부터 해가지고, 뭐, 주차 관리, 뭐, 때 되면 아파트 뭐, 가지치기, 담장 보수, 모든 일다 하거든요. 감시단속직이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경비원들은 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신고하죠. 감시단속적 근로로 신고되면 근로기준법상 휴게, 휴일 이런 게다 면제되니까 임금이 싸게 줄수 있으니까 그 전부 다 이게 용역업체에서 감시단속적 등록해놓으면 또 노동부가 그걸 또다 받아줘요, 이게. 실제적으로 조사해보면은 탄수나 감시단속적 업무여야 되는데 탄속이라면 가만히 멍청하게 있을 데가 없다는 거죠, 이분들이. 잘수 있어요? 밤에 잘수 있어요? 못 자요. 자면 바로 묻는다, 요즘에, 초소에서. 그럼 이분들은 낮에도 계속 멀리 내려 계속 일을 계속 한단 말이죠. 가만히, 옛날처럼 가만히 그렇게 한가한 업무가 아니에요. 실제 작업 부담이 엄청 높은 직종이에요, 이게. 요즘 민원이 워낙 심하잖아요. 조금만 자기 집에 불편하면은 바로 경비실에 바로 전화해가지고 그 민원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노동 강도가 절대 약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에 비해서 급여는 엄청 낮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제 써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승인율은 무지무지 낮아요. 이분들은 결정적인 근거가 근로계약서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같은 경우는 밤에 보통 한 4시간 이상 수면 보장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근무시간을 4시간 보장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근무시간 밤에 4시간을 자게끔 안 줘요. 일단 자게 하려면 잘 때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초소가 자는 데가 아니란 말이죠. 그 잠자리도 없고. 요즘 초소에 잠자리 많이 있는데 없잖아요. 의자에 앉아서 자는 게 자는 게 아니잖아요. 숙면 시간을 주라는 거는 제대로 된잘수 있는 곳에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최소한 아파트 사무실 내에 숙지실 마련해서 거기에서 4시간을 자야 제대로 자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는 데가 거의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용역업체도 영세하니까. 그럼 대기 인원이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밤에 풀로 돌리는 거예요. 근로계약서에만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조사를 잘못하면은 그런 내용이 안 오르면은 그 수면 시간에 휴게 시간도 다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또 근무 시간이 또안 나와요, 또 경비원들이. 24시간 맡겨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도 승인률이 한 10%? 10건 중에 한 건, 한두 건 될까 말까, 이런 경우. 그다음에 음식점 종사자 같은 경우도 많아요. 저도 중국집 주방장 우리가 3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주방장 3건, 뭐 갈국집 주방 아줌마, 유명한 밀면집 조선족 아줌마 뭐 해가지고 막 되게 많이 해봤는데 음식점 종사자들도 저 캐나다에 한번 놀러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캐나다만 해도 평일날 보통 한 7시간밖에 영업 안 하더라고 보니까 밴쿠버나 이렇게. 빅토리아 이쪽에 가보니까, 휴일날 거의 대부분, 뭐, 다, 서비스업 다문 닫고 쉬고. 그러니까 거기하고 우리나라의 음식점 어때요? 완전 새벽에 문 열어가지고 밤 10시, 11시까지 술 파는 집은 거의 2, 3시까지 가잖아요, 이게. 그러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근무시간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말이. 근데, 그럼 음식점에서 일하시는 뭐, 홀서빙이나 주방 근무하시는 분들이 노동 강도가 적냐? 엄청나게 많죠. 이분들은 또 노동 강도란 거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단순 반복 있게 하는 것보다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쪼그려 앉았다가 작업대도 없잖아요. 그냥 막 진짜 마늘 깔때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있고
무거운 물건도 많이 들고, 그 뜨거운 화기 옆에서 또 주방할 때 뜨거운 화기 옆에서 또 작업해야 되고, 또 냉난방 제도가 되는 데 없잖아요. 우리나라 열악한 식당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힘든 작업 종사자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또 근무 시간이 또 근태 교육이 전혀 없죠. 뭔 음식점에 그런 게 있겠어요? 근태 교육이 없어도 근무 시간에 일정이 되게 뭐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간접적으로 매장 문 열고 문 닫는 시간, 좀 그걸로서 근무 시간 대체해서 주장할 때도 많아요. 그다음에 고위임원, 고위직 근로자도 많이 쓰러집니다. 또 고위직은 또 부장급 이상은 또 출퇴근 기록 대부분 없어요. 우리나라 대기업은 밑에 사원급이나 있지, 부장급 이상 되면 다 연봉제잖아요, 그죠? 출퇴근 9일 안 받고 왔다, 물론 9일 받겠지만은 실제 관리 안 하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실제 임원이라고 해서 요즘에 이렇게 한량하게 노는 임원 거의 없죠. 요즘 임원들도 딱한 50대 이상 임원 되면 실적 못 내면 다 그냥 물갈이 되기 때문에 저분들도 실적 내려고 뭐 계속 뭐 뛰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되게 많이 쓰러져요. 실적 부담 때문에. 이분들의 특징은 이분들 이렇게 출퇴근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래서 또 고위임원의 특징은 한 가지 업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총괄 관리잖아요, 대부분 저게. 그러면 내 밑에 부서 직원 20, 30명 되면 20, 30명의 각 팀별로 오는 업무를 제가 총괄하기 때문에 이분이 결제하는 업무 양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주장하려면은 그분이 만졌던 서류의 업무 내용을 다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일이 복잡고 전문적인 영역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증명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입증이 단순한 일용 근로자나 주방에서 일하는 단순 업무보다는 입증 자료가 저분은 20, 30개 내지 40개까지도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고위나 고위 임원직 같은 경우는 실제 그것도 출퇴근 기록이 없기 때문에 뭐 접대 카드, 접대 사용 내역이나 뭐 법인 카드 썼던 것도 다 간접적인 입증 자료로 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증명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쓰여지는 게 제조업인데 우리나라 제조업은 진짜 그 연장이 기본이죠. 연장 전혀 안 하고 칼퇴근하는 제조업 거의 없죠. 기본 연장이 한두 시간은 기본이고 좀 많이 밀리면 세네 시간 또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다행히 이제 제조업 쪽 같은 경우 출퇴근 기록을 좀 명확하게 저분은 다 시간에 수당을 다 정확하게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출퇴근 기록이 명확하게 있는 경우가 되게 좀 많아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거로나 스트레스를 입증하기가 조금 쉽고 이분들은 이제 중요한 거는 작업 공정이 중요한 거죠. 그냥 제조업에서 일했다 해서 다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공정에 어떠한 작업 환경에서 어떠한 작업 도구를 사용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가 아주 잘 돼야 돼요. 그걸 보고 위원들이 특히 직업 환경이가 심리에 넣거든요. 직업 환경이나 저 사람이 어떤 작업을 하고 어떤 작업 도구를 쓰는지만 봐도 쟤는 좀 근거 있게 지병이 있겠는데 저 직업은 당연히 상당히 무리에 신체에 무리가 가는 직업인데 금방 알거든요. 그런 게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종에 대해서는 작업 공정, 작업 난이도,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 정도, 작업 도구, 작업 방법에 대해서 잘 조사하고 잘 알아서 잘 주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걸 말은 쉬운데 참 제조업도 들어가면 참 천차만별이고 직종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면 그한 직종을 이해하기가 저는 한 15년 했기 때문에 웬만한 직종은 다한 번씩 다 해봤어요. 그래서 저 직종은 이 공정이 있고 저 자료 있겠는데 아는데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한 노무사님들은 도대체 가서 뭘 어디서부터 조사해야 될지조차 감도 못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회사가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랬거든요. 내가 와서 묻고 내가 와서 자료 찾고 내가 와서 요구하고 내가 와서 그냥 이렇게 다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경험을 쌓는 게 이제 상당한 이제 이 분야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근골격계 질병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 질병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기존 뭐 내시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어떤 근골격계 질병이 있었으면 더 유리하겠죠. 이 작업 업무가 이렇게 고된 육체 노동에 종사했던 업무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것도 잘 보시기 바라고. 요즘에 이제 전문직 연구직
뭐 특정 기업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말 제일 잘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연구원분이 자살했어요. 거기도 연구 실적이 워낙 관원급인데 연구 실적이 워낙 위에서 쪼아대니까 도저히 연구 실적 부담 때문에 숙소에서 목을 메고 과장급이 자살을 했는데 하여튼 거기는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서는 이제 기업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자기들 연구원들 뭐 자살 정도 일시켜서 이렇게 뭐 특허 내고 이런 소리 듣기 싫었든지 돈으로 이렇게 이렇게 메꿔버리고 산재 신청 안 하게끔 두 번이나 저는 그런 경험을 당해봤어요. 그 외에도 실제 우리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어떤 연구원분도 그 국책 사업 해야 되니까 국책 연구 업무를 하다 보면은 거기도 막 진짜 그냥 그 뭐야 락골락골 침대 책상 옆에 놔둬놓고 그 용역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공기업 연구원들은 급여가 연봉이 그냥 안 세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또 이런 걸 막 실적을 내야지 성과가 올라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철약 작업도 철약 연구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 전문직 연구직들도 직무 스트레스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런 분들도 단점은 출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건지 항상 제일 어려운 점이 이 출퇴근에 대한 객관적 근무 시간에 대한 입증을 어떻게 할 건지가 제일 관건이에요. 프로그래머 뭐 개발자 이런 분들도 엄청나게 야근 많죠. 파견 나가 있는 프로그래머들. 이분들은 또 연구라도 작업 난이도가 있어요. 이게 그 늘 해왔던 연구 과제하고 새롭게 회사에서 좀 중요하게 제출된 연구 과제면은 심적 부담이 워낙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 문제 아닌지 이런 것도 좀 잘 봐야 되고 영업 판매직도 마찬가지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이고 이분들 출장 업무가 되게 많죠. 거의 오전에 사무실에서 회의 땡 하고 바로 다 외근이죠. 밖에 나가서 팔아야 되니까 뭐 자동차 판매원이든 보험 설계사든 뭐 일반 물건을 파는 영업직이든 그분은 이제 출장 업무가 많기 때문에 출장에 따른 이게 출장 끝나고 회사 오면 되는데 바로 출장에서 집으로 바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업무 스케줄 일정표 이런 걸 가지고 간접적으로 또 다 이렇게 근무 시간을 증명해야 되는 거고 이분께서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최근에 몇 년간의 실적 대비했을 때 얼마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추적 조사를 해서 얼마나 어떻게 스트레스 받았는지 특히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 중요하겠죠. 그런 걸 잘 그래서 뭐 팀별 평균 회사 전체 평균 봤을 때 이 사람이 고가가 좋게 나왔는지 실적이 나쁘게 나왔는지 승진이 빨랐는지 늦었는지 그런 것도 다 분석해서 주장해야 되겠죠. 기타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이게 똑같이 뇌실명간 재단으로 쓰러져 가지고 상담할 때가 있어요. 똑같아요. 이제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똑같이 질병 판정을 해요. 우리 근로복지공단처럼 뇌실명간 질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만든 판정 지침이나 기준을 가지고 여기서도 똑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판정을 해요. 단지 여기는 좀 특이한 게 일반 근로자들 같은 게 우리가 제 위임을 받으면 제 대리인이 다 신청서, 신청 이유서, 입증 내용 다 준비해서 직접 공단에 제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우리가 직접 제출 못하게 돼 있어요. 그 기관 원래 원칙적으로 그 기관에 있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써주셨으면 그 학교에서 재조사 담당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담당 직원이 그분이 조사하게 됐어요. 그분이 조사해서 보고를 올리게 됐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이렇게 뇌실명간질환 전혀 모르잖아요, 이게. 업무상 질병을 어떻게 조사해야 될지, 의학적 인과관계 어떻게 써야 될지 한 개도 모르니까 우리가 대리권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신 다 써줘요, 이렇게. 써서 신청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대신 이게 기관장의 도장을 거쳐서 학교 교장,
그럼 교육청 거쳐서 이제 사립학교로 가든지 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가든지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게 우리하고 차이점, 일반 근로복지공단 제조사하고 차이점이고, 우리 근로복지공단은 우리가 또 가서 뭐 칠판 이런 데 가서 변론도 할수 있는데, 여기는 변론 그런 제도가 없어요. 제자 가족도 못 들어가요, 이게. 상당히 좀 비공개 형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좀 아직까지 빨리 법이 바뀌어야 되죠. 저기도 다 투명하게 제자가 참관해서 참관도 하고 진술도 할수 있게끔 그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어선원 같은 경우는 수협 중앙회에서 똑같이 이 산재나 업무상 질병 신청할 수 있게끔 돼 있죠. 특징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같은 경우는 보상 내용이 산재 보상에 비해 아까 제가 산재 보상 설명해 줬죠. 진짜 아 제가 봐도 우리나라 산재 보상 대단해요. 유럽에 어디 가도 이렇게 보상을 해준 나라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 나라는 업무상 재해가 안 돼도 사회복지 제도가 잘돼 있어요. 건강보험은 다 해결될 수 있게끔 돼 있다든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산재냐 아니냐는 공단끼리 중요한 거지 근로자한테는 그렇게 안 중요하게끔 시스템이 잘돼 있어요. OECD 정말 선진국이다 한 나라는. 우리나라는 근데 산재 보상이 안 되면 실제 아무런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생존 수단으로서 산재 보상이 가족이 남한 가족들의 생계 수단으로서의 산재 보상의 역할이기 때문에 쉽게 보상 금액을 낮추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제도가 점점 많이 좋아지면은 약간 보상 기준도 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